씩씩. 너무 힌도 단절했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자, 근데 그 치폴레 체자 주면서 내가 그냥 영어로 한 문장 가르쳐 줄게. 나한테서 맛이 없는데. 어, 나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고나서 하면 더 생토익 최혜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터 토익 1시 마일리입니다. 빙! 쌤들 영어 잘하시잖아요. Sure. 그렇죠. 제일 잘하죠. 그런데 보통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 가셨을 때 메뉴 주문하실 때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오늘의 커피 주세요. 오늘의 커피 벤티 한 잔요. 아, 나는 항상 아니요? 아메리카노니까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렇게 해? 그냥.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준비를 해봤어요. 저 그럼 이게 스타벅스 메뉴인데 완전 네이티브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듣는지. 자. Passion Tango Tea Lemonade Fizio. 난이도 최하. 자, 한 번 더. Passion Tango Tea Lemonade Fizio. 근데 좀 알아듣겠지 않겠어요? 이건 좀 쉽다. Passion Tango Tea Lemonade Fizio 주세요. 그치? Fizio 주세요. 정확하게 Fizio. 자, 그 다음 Blonde Vanilla Double Shot Macchiato. 어? 바닐라 한 번 더. Blonde Vanilla. 바닐라. 블론드 바닐라 더블 샷 마키아토예요. 마키아토. 마키아토. 바나나 크림 다크 초코 블렌디드. 바나나 크림 다크 초콜릿 블렌디드. 난 적혀 있는 거 바나나 크림 다크 초코 블렌디드. I see. 그러자. I see. 아, 이거는 수박이 아닌데. 이건 또 너무 쉬운데 한...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난 이건 한번. 어, 나의 죄. 진짜? 이게 근데 R인지 L인지 내가 몰라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L 같으면 rotisserie. R 같으면 이게 R 안 되겠다. rotisserie 발음 이상할 것 같은데. barbecue chicken. barbecue chicken. 이거 좀 이상한데 인도 사람 처럼 너무 힌도 단절했는데 한 번 더. 자, 근데 그건 뭐였냐면 로티세리 바비큐 치킨 뭔지 알아요? 나 I've never heard of it. 서브웨이에 있는 건데. 오케이, 그거였어. 또 쉬운 거, 나도 쉬운 거. 자, 이거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같다. 자, 버거킹입니다. Gwyneth Quattro. Gwyneth. Cheese Whopper. 귀네. 아, 아니, 귀네스 콰트로 치즈 와퍼. 귀네스. 콰트로. 콰트로. 아니, 콰트로. 콰트로. 아니, 한국 여기는. 콰트로. 쉑쉑. 쉑. 아니라니까, 쉑쉑. 쉑쉑. 나 우리 학생들 몰라, 그러면. 치플레 체다 치즈 도그. 이거 안 먹어봤는데. 나도. 치폴레 체자 주면서. 잠시만, 한 번 더. 치폴레 체다 치즈 도그 주세요. 도그 주세요. 체다 치즈. 아, 이게 발음이. 내가 그냥 영어로 한 문장 가르쳐 줄게. 만약에 나중에. 어, 지금 나한테 영어를 쓰는 거야? 아니, 보는 친구들한테. 자, 열심히 배워볼게요. 오케이. 자, 만약에 스타벅스를 갔다.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토익 시간을 커스터마이즈라고 배웠잖아요. 커스터마이즈의 뜻은 맞춤. 맞춤으로 이렇게 딱 나 맞춤. 맞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냥 톨라떼요. 네, 얼마입니다. 네 하고 기다리면 네 하고 가져가잖아요. 근데 진짜. 근데 캐나다나 미국은 정말 모든 거 세세한 거 전부 다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톨라떼 같은 거 하나 시킬 때도 예를 들면 I'd like to have a non fat extra hot 노 폼 라떼 플리즈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난 처음에 앞에 여자가 이런 한 10개 시키는 줄 알았어. 나 영어 못할 때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 다쳤지. 너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두 개 시켜 가는 거야. 그래서 뭘 저렇게 말을 많이 하나. 그런데 내가 일을 해 보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영어를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지 알았지. I'd like to have a non fat 항상 non fat tall. 난패스 맛이 없는데. 난패스. 근데 지금 나는 난패스 좀 마셔야 될 것 같아. 난패스. 뭐였지? Extra hot. No foam latte, please. 이렇게 하면 또 그쪽에서 아, 네 하고 이제 해줄 거예요. 그거 먹어야 되네. 그 정도?
선생님들 메뉴들 한국어랑 영어로 한번 발음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어 근데 학생들은 거기 알파벳을 읽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알파벳을 읽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일단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외국 가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발음이 쫄지 않고 의사 전달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애정하게 발음 걸리다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못 알아듣고 그냥 괜히 화내면 쫀단 말이야. 물론 마야쌤처럼 완벽한 발음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학생들이 발음에는 너무 안 쫄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몇 사람이 뭐 하는지는 알아들어야지. 너무 신기한 게 한국 사람이 영어하는 거 잘 못 알아들어. 아 근데 왜냐면 그 액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인도 애들이 영어하는 거 진짜 잘 알아듣는다고. 그 인도는 딱딱 끊어서니까 그랬지. Let's look at chapter number 9.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저는 즐거웠습니다. 수박 가서 자신 있게 주문합시다. 네, 바이. No more games. It's about positivity. And positivity is not about being soft. It's about being smart. You sucker. 집에 가.